속 허리살 속 팬츠예요. 저는 여기에 일명 마법 팬츠라는 별명까지 네. 정말 하고 싶거든요. 맞아요. 피렌체 매장, 이태리 피렌체 매장에서 네. 이태리 피렌체 매장에서 단품 되게 비싼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쵸. 이태리 패션쇼에 출품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바지 어차피 데님 지금 많이 입으시잖아요. 그 데님 입으실 때요 3종이면 추가 구매가 필요 없으실 거예요. 우리 수정 그쵸. 씨도 지금 블루진 블루진 입었어요. 입었습니다. 블루진. 요즘에 정말 데님, 특히 블루는 뭐 워낙 워너비 컬러다 보니까. 근데 이 바지 입으면 딱 허리 손딱 올라가요. 보이세요? 아까는 제가 딱 잡아서 배가 블루. 저 배가 다 어디 가서 완전 매끈매끈매끈. 제가 한 5kg가 결혼하고 찌다 보니까 여기 배 쪽으로 청바지 위로 다 흘러 넘치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다시피 배가 완전 쏙 들어가고 허리 싹쏙 들어가고 이렇게 높게 올라오다 보니까 완전 매끈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만큼이 더 올라요. 요 앞쪽으로는 아랫배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광폭 20cm 쉐이핑. 다시 보여드릴까요? 제가 배 보여드릴 보이세요? 이배딱 걷어내면 딱 이만큼. 하지만 딱 끌어올리는 순간 완전 매끈. 진짜 흘러넘쳤다. 이런 배들이 쭉 끌어올려주면 그냥 그대로 이 안에 다 담아지니까 네. 이런 팬츠가 그동안 없었던 거죠. 이것만 맞아요. 입으면 배살 쏙 허리살 쏙 팬츠 하나로 보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저희 네. SS 시즌에 두번 방송 만에 엄청난 2만 7천 장이 나갔어요. 두 2만 번 방송 7천 장이면 만에. 고객님 예. 진짜로 왜 없어서 판매 못한다는 얘기 있죠. 네. 그 얘기가 정말 딱 들어맞는 그런 팬츠가 나온 거죠. 자, 그쵸. 저희 이제 사이즈 77 사이즈 입으시는 모델분 나오셨거든요. 네. 오늘 골고루 5, 6, 6, 77다 77. 나왔습니다. 한번 보세요.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직전에 보니까 그래, 맞아. 나도 바지 입었을 때내 태가 맞아, 맞아, 저래, 저랬지. 이렇게 돼요. 이 배가 아까는 이 바지에 다 담지 않았었는데 여기 있던 이 살이 지금 이만큼 올라오니까 싹 배부터 옆구리 이쪽 라인 싹다 잡히는 거죠. 이분은 아랫배도 두둑했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광폭 20cm 쉐이핑, 그리고 360도로 아예 밴드로 한번더 쉐이핑을 해드리니까 이 바지가 이만큼 올라오니 탄력 있게 한번더 잡아드리니 완전 매끈하게. 진짜 살 하나 없는 여자처럼 뭐 니퍼든 쉐이퍼 입은 게 아니라 지금 보시는 팬츠 하나로 매끈하게 정리를 끝내신 거예요. 네. 네. 지금 고객님 77 사이즈 모델분까지 보셨는데 그쵸. 어차피 우리가 데님은 지금 이 계절에 너무 많이 찾는 아이템이고 네. 입으시면 캐주얼해 보이고 되게 예쁜 예. 데님인데 안쪽에 배를 보정웨어를 입은 것처럼 그쵸. 보정웨어와 데님이 같이 들어있는 형태. 근데 너무 편하죠? 진짜 고객님 제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진짜 딱 입었을 때 태가 너무 예뻐요. 진짜 미끈하게 빠지는. 그러니까 뭐 어떤 데님이어도 이런 핏이 안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얘가 세세 그렇게 편하네. 어디도 하나 짓누르는 게 없는 게 라이크라. 이 라이크의 탄력이 이런 쫙쫙 원단으로 준비가 되다 보니까 완전 편안하게 이런 부분도 하나 눌리잖아요. 왜 청바지 구선 신출 수 없는 거는 이렇게 앉기도 불편하잖아요. 정말 이렇게 앉아서 양반다리 하기도 불편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신축성이 다 들어가 이렇게 탄력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어디 하나 답답한 게 하나도 없고 엉덩이 쪽도 보시면 왜 이렇게 숙이게 되면 여기 이렇게 계속 내려가서 민망하는 얘는 이만큼이나 올라오니까 팬티 보일 일도 없고 걱정 없이 여러분들이 매끈하게 편안하게 입어보실 수 있는 팬츠가 네. 바로 이 다시 레깅 앉을까요? 팬츠예요. 진짜 편하네. 네.